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책이라는 물리적 성질과 어우러져 직관적으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도 메시지 전달력이 크기 때문에 여운이 깁니다. 그림책이 미술과 문학을 동시에 즐기는 예술로서 독자들에게 더 또렷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기획전시, 세계를 여행하는 우리 그림책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림책 역사는 앞서서 그림책을 만들어 온 여러 나라들보다는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절묘한 미적 표현과 독창적인 상상력의 힘으로 세계의 어린이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우리 그림책의 세계적인 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복이 품은 선과 색, 결의 아름다움은 그림책 안에서 어린이의 활달한 호기심과 만납니다. 우리의 풍습과 다정한 풍경을 담은 한국 그림책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그림책이 세계에 데뷔한 이후 뉴욕타임즈 올해의 그림책,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 브라티슬라바 국제일러스트레이션 비엔날레 등 세계적인 그림책 상을 수상한다는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왔습니다. 드디어 2020년에는 베키나 작가가 세계 최고의 아동문학상인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문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하나뿐인 지구에서 생태환경과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를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작가들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예리하게 꾸준히 다루어 왔습니다. 어린이 독자에게 그림책의 꽃은 캐릭터입니다. 세계의 수많은 어린이 독자들이 한국 그림책의 매력을 깨닫고 무한한 상상의 세계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은 국제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아동도서 축제로 특히 라가치상은 수상의 가치가 남다릅니다. 한국 그림책은 2004년 첫 수상을 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그림책에 다다랐음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지속적으로 수상작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최승연 작가의 그림자 하나에 관한 심사평입니다. 그림자의 움직임으로 시간의 흐름을 묘사하는 드물고 매력적인 전개 방식과 그림을 담은 창작물이다. 사실적인 그림과 만화적 표현의 중간에 있는 독창적인 선은 유년의 놀이라는 비밀스러운 시간을 빛나는 시선으로 그려냈다. 독특하고 시적인 작품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문화 교류를 진행하며 아시아 국가의 작가들이 옛 이야기를 토대로 그림책에 글을 쓰고 우리 작가들이 그림을 그려서 아시아의 웅장한 자연과 광대한 신화 속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한글을 직접 공부해 우리 그림책을 읽는 외국의 독자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림책과 한국 문학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 전시에서 원본과 번역본을 함께 비교해 보면서 그림책을 만든 사람들의 숨겨진 노력과 바뀐 그림, 달라진 이야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강혜숙 작가의 그림책 꼬리야 꼬리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은 꼬리를 잃어버린 아기 도마뱀이 자신의 꼬리를 찾는 이야기라면 프랑스판의 아기 도마뱀은 이 꼬리를 갖고 싶다 라고 단호한 태도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스펙타클한 액션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밖에 볼로냐 국제아동도서전에서 해마다 열리는 라가치상 시상식 장면을 포토존으로 만들었습니다. 미래의 라가치상 수상자가 되는 그런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전시가 어린이들이 나와 같은 책을 읽는 다른 나라의 친구들을 상상하면서 지리적 문화적 다양성을 익히고 그림책의 재미를 재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